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이 질색을 하는 남자의 쓸데없는 자존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이 코너입니다. 이 코너 다 알잖아요. 아니 굳이 설명해야 돼요? 아 지난주에 첫 방송 나가고 뭐 대한민국이 몇 번 들썩들썩했는데 그 대박 코너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라고 하는 이런 남자의 쓸데없는 자존심, 색존심 미팅 상황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곤 하는데요. 야 오늘 어떤 남자들 나온대? 완전 연예인이래. 너무 잘생겼고 아이돌 닮았대. 어, 대박 짱이야. 어, 야 저기 온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자. 저기요, 저 뭐야? 저기요. 뭐야? 아이, 나 씨. 양선일, 지금 네 얼굴 보고 도망갔다. 하여튼 더럽게 못생겨가지고, 아유. 뭐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 잘생긴 편이야. 야, 나 연예인 닮았대. 연예인 누구? 야, 보면 몰라? 윤계상. 말? 야, 윤계상이 아니라 그냥 변혈구 닮았어, 변혈구. 아유. 씨는? 나? 나 오류동 최시원이야. 슈퍼주니어 최시원 보여 안 보여? 야 참 야 최시원이 보이는 게 아니고 도라루방이 보여 지금. 야 아들아 코 좀 만져보자. 코 좀 아들아. 아, 자 아들 손 치워 손. 너는 어떻게 된 게 손가락도 못생겼냐 손가락도. 아유 씨는 지 여동생도 못생겼으면서. 야 네 얼굴에 머리만 길어 머리만. 진짜 죽으려고 이씨. 야 나 싸움 잘해. 이거 플라잉니킥으로 플라잉니킥으로 그냥 이겁니다. 여자들이 질색을 하는 남자의 쓸데없는 얼굴 자존심, 얼존심. 우리 여성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최시원 닮은 남자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이렇게 최시원 닮은 남자보다 박유천 닮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 계속해서 남자의 핵존심은 술자리에서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데요. 야 먹자. 아, 마셔. 먹자. 마셔 마셔. 아,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아, 저거 또 한 판 쉬려고. 야야야, 너 취한 거 같은데 이번 판 먹지 말고 쉬어. 나 술 잘 마셔. 어? 나 너보다 술 세. 어? 이 동네 술집 다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야 그럼 마셔.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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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아, 이거 피해내. 아우 따뜻해. 야 여기다 손을 왜 대? 야 안 취했어. 나 안 취했어. 아, 안 쳤어, 안 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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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왜 뱉어? 아, 아, 정말. 아, 말리지 마, 나 오류동 최시원이야! 뭐, 최시원이야! 사람들이 제, 보잖아! 뭘 봐, 씨. 뭘 봐!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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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아, 좀 하지 마! 아, 제발 좀! 아유, 진짜! 아, 씨. 아, 죄송합니다. 아, 세수하니까 좀 시원하다. 너 토했냐? 아니 세수했다니까? 뭘 세수를 해? 딱 보니까 토했구만. 아 세수했다니까? 그럼 한 잔 줘봐. 아 마셔 마셔. 아유 정말. 아 나 이것들이랑 같이 술 못 먹겠네. 야 가자 가자. 아유 정말. 아, 야 그럼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술 더 잘 마셔. 아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야 뭐야 야 한 잔 더 한 잔 더 한 잔 더 해. 아 한 잔 더. 이거는 뭐 한 잔 먹고 뻗어가지고 씨. 아이 너 다시는 나한테 술 먹자는 얘기 하지 마. 어? 아니 얘는 얼굴도 못생겨 술도 못 마셔. 아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나 싸움 잘해! 너 플라이니킹! 야 플라이니킹! 이겁니다. 여자들이 질색하는 남자의 술을 자존심, 술존심. 우리 여성 여러분들 술 잘 마시는 남자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들은 술을 잘 마시는 남자보다 계산 잘 해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자 지금까지 핵존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야, 내 여자친구도 이쁘지? 봐봐. 아 자세히 봐봐. 야 너 진짜 얘랑 사귀어? 아 왜? 뭐? 나 싸움 잘해! 이거 플라잉 이끼! 야 플라잉! 플라잉 너 가만! 야 플라잉 이끼! 이거